용인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99만 모든 용인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.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시가 가입한 보험 금액은 총 3억 천여만 원이며 보장기간은 올 3월 1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1년간입니다.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은 성별, 직업, 과거 병력 등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인도가 아닌 관내 모든 도로에서 자전거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요즘 여가활동 증가로 자전거 이용 인구가 많아지면서 크고 작은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우리 용인시에서는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고 발생 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 시민을 상대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.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치료 진단을 받거나 후유장애, 사망 사고를 당한 경우 위로금이 지급되고 자전거를 몰다 사고를 낼 경우에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벌금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됩니다. 용인 시민은 이제 자전거 사고가 일어나면 동부화재 콜센터로 전화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. 전용도로 개설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용인시. 만약에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과 함께 자전거 이용 문화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